미국 선녀벌레의 방제를 위한 대포 입재가 주원처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주원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밑둥의 지름을 잽니다. 지금 밑둥의 지름이 약 24cm입니다. 지름 1cm당 대포 입재 5g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감나무에는 약 120g의 대포 입재를 처리하겠습니다. 나무 밑둥에 깊이 약 5cm의 깊이로 땅을 파줍니다. 대포 입재입니다. 약 120g을 지금 전용 용기에 넣었고요.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재를 뿌려주고 다시 덮어주도록 합니다. 흙을 덮어준 다음에는 약재가 빨리 녹아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면 되겠습니다.